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엘미스입니다.
네, 저희가 리패키지 앨범이자 러브시티 발매 기념으로 저희가 시티 게릴라 공연. 네. 러브시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티 속에서. 네. 하게 되었는데. 약간 꿈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굉장히 지금. 네. 요새 이제 뭐 음악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내고 그래서 조명도 맞아요. 되게 어둡고 네. 그런 데서다가 지금 이렇게 밝은 데서 네. 하려니까 뭔가 되게 밝아벗은 기분이랄까? 네. 밝아벗은 기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마지막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9시부터 네, 맞아요. 9시부터 기다리셨다는 분들 오셨었는데 다 덥죠? 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서역 광장에서 하고 있어서 네. 주말을 맞아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네. SRT? 네, SRT. 네. 저 이거 끝나고 부산 가려고. SRT. 네. 내일 스케줄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대박. 저희 안 되시면 저희 셋이 하고 네. 괜찮아요?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네, 헛소리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곡들이 그래도 여러 개 있으니까 끝까지 더위에 지치지 말고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원래 오늘 기념사진을 네. 그 스타제국이 좋아하는 기념사진 했는데 원래는 보통 마지막에 찍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관계로 네. 제가 지금 한번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땀이 나기 전에 네. 조금이라도 빨리 찍는 게 나아요. 예쁜 모습일 때 근데 스타제국 스텝이 없는 것 같죠? 아, 저기 계시는 건데.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찍어주세요. 꽃단장 해요. 그럼 저희가 점점 시간이. 아니라 노는 나를 못하는
저희가 항상 네. 축제나 이런 곳을 가면은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은 항상 돌스로 하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돌스로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련이가 아, 저 마지막 곡 놀아버리겠스 돌스. 저희가 돌스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게 요즘에 너무 제 웃음 지뢰가 돼서 자 놀아버리겠스 돌스. 네, 네, 오늘은 여러분 돌스가 마지막 곡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멘트 품앗이를 안 해주는 모습. 아니 저희가 네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지금 땀이 이제 그쵸? 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 죽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앞머리가 아, 저요? 네, 땀 닦고 물 마시고 네. 수진이 땀 닦아. 네. 콘서트에서도 그러셨죠. 네. 땀 닦아. 목이 많이 건조해서 물 마셨나요? 어? 어? 언니 립스틱 제공 받아 사용해주세요. 경리도 물 마셔? 네. 알았대요. 내가 정리해줄게. 지금 잘 들려? 지금 스타킹을 네. 조금 꿀리고 신는 거 그랬나봐요. 너무 덥네요 지금. 아 저는 지금 반대로 이걸 신는 걸 그랬어요. 왜요? 이거요. 땀 나니까 내려가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아... 지금 제 다리 움직여보고 있네요 지금. 그 러브시티 마지막 거 할 때쯤 되면은 네. 제 스타킹 여기 있으시죠. 아이고. 네. 반영말처럼 이해해주시고요. 아주 섹시하겠어요? 시작됐네요. 돌아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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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네 어, 아무튼 네. 어, 저희가 지금 러브시티 리패키지가 나오고 네. 오늘 이렇게 게릴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게릴라 공연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시는 이벤트들을 좋아할 만한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 방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이를 또 네.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기다려주시고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고 좀 남았으니까 일단 오늘을 즐겨보아요 우리 네 지금 맞죠? 즐기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이해합니다 지금 더운 거 이해하고요 네 저희도 좀 덥지만 저 콘서트 때보다 지금 더 더워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콘서트 지금 10배를 넘기는데 지금이 더 더운 거는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죠 이게? 야외와 실내의 차이인가? 그렇죠. 이런 네. 이런 것도 실내의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저 땀 한번 닦고 와도 돼요? 네네. 저희가 야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태까지 그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혹시 괜찮아요? 좋지 않아요? 이니어 끼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되게 네. 잘 들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 눈에도 다 보입니다. 시야에도 다 들어오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켜볼 거예요. 지금 기차 기다리다가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어.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시는 길에도 저희 노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3일에 응원이 나왔거든요. 네, 따끈따끈한 응원이니까 네, 너무 시티라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땀을 닦고 왔는데 네. 그 얼굴에 그 휴지 자국이 그대로 남네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다음 곡 그럼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뭐죠? 뭐요? 해수리?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응원소리가 큰 분을 아직
4명까지 아직 우리가 하나 둘 셋 하자. 그러면은 이제 응모실에 가장 큰 분을 저희가 멤버들과 한 명씩 뽑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다들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저는 좀 멀리서 봐야겠어요. 지금 약간 목 장전 타이밍인가 봐요. 목을 가다듬는 시간을. 자, 한 번씩 다 주시고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아,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브라이콘도 기분이다. 너 한번 그래요? 제가 두 분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 저기 파란색 선풍기라고 계시는 분. 아 네네. 낙수레 가운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턱이 한 세 개 정도 나왔나봐요. 정말 단연 눈에 띄셔가지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느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네. 얼굴로 저희가 느꼈어요. 네. 죄송해요. 진짜 네. CD를 더 많이 준비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하지만 뭐 이런 이벤트는 또 다음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와. 지금도 정말 땀도 닦고 가실게요. 거짓말.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안 돼! 그래서 속으로 하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네, 저희. 짠! 맞아요, 내일 되니까. 자, 저희 마지막 곡은 뭐죠? 여러분 더 크게 해주세요. 그 저희 러브시티 응원법 여러분 다 숙지하셨죠? 아니 어저께 뮤직뱅크 그 방송 봤는데 너무 부럽차서 좋았거든요. 그게 저희 팬분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응원이 정말 너무 잘 들려가지고. 네. 매니저 친구가 심지어 우리는 당연히 감동적이었는데 매니저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나봐요. 어제 집에 가면서 차를 보자. 금주야. 그래서 어? 왜? 네 무대 위에서 팬들 목소리 좀 불하지? 본인이 감동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본인은 자기 말 하는지 모르고 훌쩍거리고 계세요. 그럼 이제 럼시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문이로 끝났다 얘기가.
러브시티 그리고 저희 나이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